모셨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제 제가 뭐 주말에도 제가 나름 교육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많이 컸던 종목들이 많고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코로나 이전 또는 코로나 당시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많다. 메타버스 요즘 또 관심이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애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종목도 보면 예전에 버블닷컴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되게 현실성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통신 이것들이 받쳐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좀 내용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간에 또 그 당시 버블닷컴 2000년대 초반에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또 증시에도 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다. 물론 안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미국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비교적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게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헤지 세력들 또는 공매도 세력들하고 또 다시 이제 또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님들하고 비슷하게 주식이 올라야지만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만 해도 사실은 나스닥이 뭐 제가 뭐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런 이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런 어떤 그 버블 거품들이 많이 좀 꼈었는데 그 당시 이후로 뭐 S&P 같은 것도 한 20% 정도 낙폭이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다라고 해서 좀 반등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렇지만 이제 하방 또 압력도 이제 거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일단은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현재 또 나스닥 선물은 또 좀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오늘 좀 장 초반에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대형주들이 오늘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혼자만 또 잘 가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미국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그래도 조금은 상방향으로 끌어주었던 것은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를 좀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대탕트라고 하는 말은 1970년대에 미소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어떤 그 서로의 이제 냉전 시대를 좀 풀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완화 또는 협력, 합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좀 그런 거에서 냉전 시대를 좀 종전시키는 또 계기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러시아도 문제입니다만 이제 G2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경쟁 우위를 서기 위한 그런 피나는 또 그런 또 경쟁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가 사실은 옛날에는 네 가지 G2였는데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조금 일부를 좀 병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서 전 세계에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계속 압박만 하기에는 러시아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문제이지만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란의 핵 합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마두로 정부가 이제 그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난제들이 있고 거기에 더 추가를 시킨다면 북한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난제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조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이제 중간선거에 어느 정도 심판을 좀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인플레이 때문에 뭐 대외적인 것은 그래도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미국 자체로도 인플레이션이 좀 과도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대관세 완화, 사실 이 부분은 이전 정부에게 트럼프 201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내놓기 좋은 카드죠.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카드고 그것이 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인플레 완화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IPEF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그 카드를 우리나라, 일본 이제 순방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중국을 자극하는데 아까 제가 러시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 참 골치가 아픈데 그 중국까지 너무 건드리면 조금은
또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압박도 하면서 또 일본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인플레도 완화시킬 수 있는 예, 뭐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일단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좀 고약한 질병이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막습니다. 그래서 언택이냐 컨택이냐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이 완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좋은 의미의 컨택이 아니라 좀 충돌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예, 그런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예, 그 빌미를 삼아가지고 예, 무기를 예, 원자력, 아니 원자재 또는 또 식량을 또 무기하는 또 사태까지. 그러니까 각지에서 이런 어떤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어떤 통치력에 있어서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뭐 좀 예,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런 핵협의도 있지만 예, 빠른 진전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예, 뭔가 진척이 있으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이게 너무 압박 일변도만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로서 어떤 그 관세 완화 예, 이것이 예, 카드로서 이제 유효하게 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그거 환호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금리도 인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공매도 해치 세력과 이런 어떤 치열한 공매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네, 이런 부분이 일단 뭐 제가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탕트. 그래서 좀 너무 그동안 이제 서로 이제 좀 치열하게 좀 싸움하고 경쟁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좀 완화하고 예, 인플레이도 또 세계 경제에 좀 위험한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대탕트적인 좀 화해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탕트 1970년대 미국과 구소련의 대립에서 긴장 완화로 가는 국면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도래하게 되면서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위기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 각국 중국과 이란 그리고 여러 베네수엘라까지 여러 국가들 간의 완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글로벌적으로 물가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합심의 움직임들 나올 수 있다는 긍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미중 간의 긴장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님들 초록불을 주시고요. 아니다, 미중 긴장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발언에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주목됐었는데요. 아까 대부상님이셨나요? 우리 채팅창에 계셨던 분께서 중국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은 상승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0.2% 소폭의 하락을 띄고 있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두 분 전문가님 미중 긴장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볼 텐데요.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습니다. 긴장 완화될 수 있다고 보신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 알아볼까요? 네, 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자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분위기인데 이거를 중국이랑 싸운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야 뭐 돈도 풀면서 이렇게 중국이랑 약간 관세 전쟁을 펼쳤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그 미국 자체적으로도 잡지 못했는데 중국이랑 싸운다? 이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미국 경제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는 관점을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봉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수요 측면을 억제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장이 현재 버블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홍콩이요. 자, 윤겸 전문가님은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뭐 두 국가가 지금 내부 사정이 썩 지금 뭐 속이 편한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나름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중국이 그걸 이제 전쟁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고요.
쉽사리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점령해서 단기간 내에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화들짝 놀란 거거든요. 대만을 갖다가 이제 일국 이체제가 아닌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지금 약간 좌초된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지금 쉽사리 대만 부분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도발하는 그런 지금 우리 최근에 지금 한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한 것도 지금 볼멘소리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전면적인 그 뭐 어떤 치열한 경쟁은 아니겠지만은 또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 관세도 좀 인하하겠다. 그런 제스처도 취하고 물가도 잡기 위해서 이런 액션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하겠죠.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 안에서 치밀한 두뇌 게임과 또 각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또 강하게 그 발언하거나 강하게 액션 취할 땐 취하고 약간 또 제스처 화해 제스처를 취할 땐 또 취하고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그런 양면전으로 진행되면서 풀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전면전도 아니고 화해도 아닌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해서 움직일 거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윤경 전문가님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그 기대와 우려 사이와 네. 비슷한 관점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쌍두마차로 가니까요. 그렇죠. 인생과 예. 주식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반재욱 전문가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모든 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긴장 완화 쪽에 가능성을 주시면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아직은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냉탕과 온탕 사이에 그런 국제 정세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각국의 패권 다툼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수장들은 리더들은 좀 건강이 불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자세가 굉장히 꼿꼿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한 코멘트 소화를 해봤고요.